이름만 별주고 마을이 아닙니다. 자라가 육지로 첫발을 디딘 용새골, 토끼가 자라를 놀리며 도망갔다는 노루미젠 등 우화 속 지명과 흡사한 곳이 많아서 2003년 별주고 마을로 인정받았답니다. 그중에서도 체험객들에게 인기 있는 것은 따로 있었는데요. 바로 바다에서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체험입니다. 이걸 위해서 전국에서 찾아오신다고 하네요. 근데 돌이 너무 많아서 체험하기엔 좀 위험하지 않은가요? 아, 아닙니다. 이 돌담이 있어야 체험이 가능해서인데요. 쌀물이 빠지고 난 뒤 돌담 안에 갇힌 물고기를 잡는 독살 체험인데요. 아, 이거 제대로 손만 볼 수 있죠. 그럼 이 마을에서 일부러 이렇게 돌을 쌓아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아니, 저 많은 돌을 어떻게 일일이 다 쌓으신 거예요? 그렇게 다 돌을 짐이를, 옛날에는 짐이를 저다가 구성을 막 한 거예요. 와, 또 이 특별한 체험을 위해서. 그리고 독이를 이렇게 싸가지고, 네. 고기가 이제 물이가 들어왔다 갈만조식 하는데, 같이 갇히면 잡는 거예요, 이게. 아, 그럼 약간 그래서. 독 안에 든 생선 뭐 이런 그렇지, 건가요? 그렇죠, 독 안에 든 생선. 예, 그거죠. 그래서 저 안이 가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거기 물 나가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쪽대로 이렇게 뜨면 돼요. 이제 본격적으로 물고기 잡이에 나선 체험객들. 좀 물고기가 잡혀야 할 텐데. 그러게요. 고기가 보이긴 하는데요. 저는 잡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야, 잡다! 오, 잡았나요? 벌써 한 마리 잡으셨어요? 대박! 잡았습니다. 이게 잡으셨을 때 느낌 어땠어요? 아우, 너무 좋았어요. 황홀했어요. 황홀했어요. 오, 내가 이렇게 잡힐 줄이야. 몰랐겠죠. 와, 또 잡았다! 잘 잡으시네요. 아니, 저는 지금 한 마리도 구경을 못했거든요. 아버님! 네. 와, 대단하네요. 그냥 눈 한 번만 훑어봐, 스푼인데. 제 눈에 너무 잘 띄나 봐요. 저도 보고만 있을 수 없죠. 족대를 이용해 요리조리 훑어보는데요. 아, 어디 다 어디 숨었는지 보이지 않더라고요.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보여요. 물고기도 초보는 알아보나 봐요. 그런가 봐요. 약간 누워있어, 애들이. 얕은 곳에 이렇게 넘어져 있더라고요. 아, 여기 그래서, 너무 네. 신기한 게요. 처음 해보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처음입니다. 아니, 네. 처음인데 어떻게 이렇게 전문가처럼 잘하세요? 저도 이거 몇 번 왔다 갔다 해보니까 요령이 생겼어요. 아, 하루 만에?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저도 공략을 해보는데요. 아, 과연 잡힐까요? 잡혔나요? 와, 잡혔다! 잡았습니다. 오. 그런데 좀 기운 없는 애가 잡혔네요. 아니요, 제가 진짜 가르쳐 주신 대로 이 바위팀을 싹싹이 이렇게 봤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지금 딱 있었어요. 물이 점점 빠질수록요, 이제 물고기도 잘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아니, 덕분에 물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거의 죽는 수준입니다. 어, 정말 누워있네요, 그냥. 아니, 그냥 정말 물고기가 독 안에 그냥 쏙 들어왔네요. 와, 그냥 이건 거저 잡는 거다, 그죠? 와주시나요? 대체 어떤 물고기에서 잡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물고기에서 잡힐까요? 이러기요, 우리 합동장천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요. 자, 주로 암추가 많은 곳에서 서식한 우럭의 특성 때문에요. 별주고 마을 독살에는 우럭이 풍년입니다. 물고기 지금 진짜 많아요. 그런데 이때 다른 물고기가 잡혔는데요. 잠깐만요. 와, 이번엔 40cm의 민어가 잡혔습니다. 민어. 이거 귀여운 물고기잖아요. 아버님, 아들 하나 잘 주셨네요. 지금 아빠는 이 네 마리 똑같은 거 잡으셨거든요. 특별한 한 마리 잡은 우리 아드님이 왠지 이긴 것 같아요. 가족과 함께하니 더욱 즐겁고 물고기 잡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정말 한 몇 년 만에 오랜만에 이렇게 가족 여행을 와서 이렇게 체험을 하니까 너무 상당히 기분 좋고 앞으로도 다른 그 일행들도 많이 와서 체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와, 무겁다. 아, 우리 이 잡은 걸로 오늘 뭐 해 먹을 거예요? 매운탕 먹을 거예요. 매운탕 무슨 요리요? 매운탕.